정멸복웅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정각을 말한다.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부처님 가사 한벌과 진신사리 백과를 얻어 귀국해 모셔온 진신사리를 여러 곳에 나누어 봉안했다고 전하니 그것이 바로 오대정멸복웅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장율사의 오대정멸복웅을 말하는 것으로 양산통도사, 평창오대산월정사, 설악산봉정암, 영월법흥사, 정선정암사이다. 정멸복웅은 부처님 몸에서 나온 불사리를 모신 곳이니 석가모니 진신이 상주해 계신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 진신을 모신 것을 상징하는 곳이니 법당에는 별도로 불상을 봉안하지 않고 불단만 있는 게 정멸복웅의 외형적 특징이다. 정멸복웅엔 불상이 별도로 모시지 않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정멸복웅을 들렀다 방석만 덩그러니 놓여진 걸 보고 조금 황당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상징하는 붉은색 방석이 수미단 위에 놓여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많은 절들 중 적지 않은 곳엔 정멸복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정멸복웅으로 구분하여 말한다. 5대와 더불어 금강산 건봉사, 구미 도리사, 달성 용년사를 합하여 8대 정멸복웅이라고도 불린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8대 정멸복웅을 소개합니다. 양산 영축산 통도사. 신라 선덕 요왕 12년 643년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하면서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 한벌 400여 편의 경전을 가지고 왔다. 사리와 가사를 금강계단에 봉안하고 통도사를 창건하였다. 통도사에는 자장이 반야의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근본인 계를 금강석처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일주문을 지나 안쪽 깊숙한 곳에 대형 금강계단에 부처님 가사와 진신사리를 봉안해 삼보사찰 중 불보종찰이 되었다.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는 일은 부처님에게서 직접 계를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므로 통도사의 금강계단은 오늘날까지도 승려들의 유일한 정통을 잇는 수계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오대산 월정사.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 말사인 상원사 중대사장의 정멸복웅은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의 주처라는 생각에서 부처님 사리를 모신 성지다. 이곳 정멸복웅의 불사리는 어디에 봉안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다만 정각 뒤쪽의 작은 언덕에 부처의 정골사리를 모셨다는 기록이 있는 세존 진신탄묘가 상징적으로 서 있을 뿐이다. 중대에 위치한 정멸복웅은 오대산 비루봉에서 흘러내린 산맥들이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싸인 중앙에 우뚝 솟아있다. 정멸복웅이 자리한 곳은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국이라 하여 용의 머리에 해당된다. 조선시대 암행어사 박문수가 이곳을 방문하고 천하의 명당이라고 감탄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 중대는 또한 오대산 오만보살 신앙의 중심으로 이루고 있으니 곧 동대의 일만 관음보살, 남대의 일만의 지장보살, 서대의 일만의 대세지보살, 북대의 500나한들이 중대 정멸복웅의 불사리를 법신불로 상정하여 예배 공양하고 있다. 영월 사자산 법흥사. 법흥사가 처음 창건된 것은 신라 선덕 요왕 때인 7세기 중엽.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장이 꿈에도 그리던 문수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오대산, 태백산, 설악산과 사자산을 오가며 기도를 했다. 자장율사는 이때 당에서 가지고 돌아온 사리의 일부를 기도하는 곳마다 봉안했는데 사자산도 그 중 하나이다. 자장율사가 처음 창간할 때의 사찰명은 흥령사였다. 영월에 있는 사자산 법흥사 정멸보궁은 대웅전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다. 보궁 뒤에는 진신사리가 안치되어 있다는 보탑이 서 있고 그 옆에 자장율사가 돌을 닦았다는 토굴도 있다. 정선 태백산 정암사. 강원도 정선의 태백산 정암사에도 5대 정멸 보궁 중 한 보궁이 있다. 자장율사가 현몽한 문수보살의 지혜를 받아 태백산맥 자락에 정암사를 창건하여 보궁과 함께 칠보 중 하나인 만호석으로 쌓은 수만호탑이 천이봉 중턱에 있다. 정멸궁은 신라시대 선덕 요왕 때 자장율사가 석가열의 사리를 수만호탑에 봉안하고 이를 참배하기 위해 건립한 법당이다. 흔히 정멸보궁이라고 하는데 정암사에는 정멸궁이란 편액이 걸어놓았다. 이는 번뇌가 사라져 깨달음에 이른 경계의 보배로운 궁전을 의미한다. 수만호탑에는 불사리가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멸보궁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고 있다. 설악산 봉정암. 설악산 봉정암 정멸보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보궁으로 당나라에서 석가모니 사리를 모시고 돌아온 자장율사가 사리를 모실 자리를 찾던 중 봉황이 인도한 자리가 바로 설악산 용화장성 능선 한 봉우리인 이곳이었다고 한다. 봉황이 인도하고 사라진 곳이 부처 형상의 바위 중 부처의 이마 부분이었다. 자장스님은 그 자리에 사리를 봉안할 5층 사리탑을 세우고 부처님 뇌사리를 5층 석탑에 봉안했다. 이를 일러 불뇌사리 보탑이라 한다. 암자를 지은 뒤 봉황이 부처의 이마로 사라졌다 하여 암자 이름을 봉정암이라 붙이게 되었다고 전한다. 자장율사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 절토로 잡은 봉정암은 이후 불자라면 살아 생전에 한 번은 꼭 참배해야 하는 신앙의 성지로 정착되었다. 고성 금강산 건봉사. 건봉사에 봉안된 진신치아사리는 신라시대 자장법사가 오대산에 건너가 문수보살전에 기도 끝에 얻은 진신사리 백과 중 일부입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통도사의 사리를 탈취한 것을 되찾아와 왜군이 파괴한 통도사 금강계단을 중수하여 사리를 다시 모셨는데 그 가운데 12과를 나누어 맨 처음 의성군을 교합하였던 인연이 있는 건봉사에 봉안하였다. 1986년 6월 사리탑이 도굴되어 치아사리를 도난당했다. 그 이후 도난당한 12과 중 8과를 되찾았다. 되찾은 부처님 진신사리 8과 가운데 3과는 정멸보궁 석탑에 나머지 5과는 법당에 봉안하여 참배 불자들의 친견을 허락하고 있다. 국내에 진신사리가 봉안된 사찰은 들어 있으나 건봉사처럼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봉안된 곳은 없다. 치아사리는 세계에서 15과뿐인데 건봉사에서 12과 스리랑카의 삼가가 보관된 희귀한 보물이라고 전해진다. 구미 도리사. 신라 최초 가람 정멸보궁 도리사는 신라 제19대 눌지왕 417년에 고구려의 승려 아도화상이 불교가 없었던 신라의 포교를 위해 처음 세운 신라 불교의 발상지이다. 신라 불교 초전 법륜지로 불교의 성지인 이곳은 아도화상이 신라에 불교를 전하러 올 때에 모셔온 세존 진신사리가
세존사리탑 보수공사 중 금동육곽사례암에 봉안되어 발견되었다. 금동육곽사례암은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국보 제208호로 지정되어 현재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위탁 소장되어 있다. 법당 안에서 바라보이는 석가 열애사리탑은 1977년 세존사리탑에 발견된 사리 일과를 봉안하기 위해 1987년에 조성한 것이다. 달성 비슬산 용연사. 비슬산 용연사는 천년 역사와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로서 신라 신덕왕 912년 보양국사가 창건했으며 이 절터는 용이 살았던 곳이라 해서 절 이름을 용연사라고 불린다. 진신사리탑의 석조 계단은 통도사 금강계단, 금산사 방등계단, 그리고 이곳 용연사 금강계단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단이다. 용연사 금강계단은 임진왜란 때 난을빈의 통도사에 모셔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당시 승군들의 주둔지로서 비슬산 용연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용연사에 봉안하였다가 전란이 더욱 위급해짐에 따라 다시 금강산으로 옮겨 봉안되었다. 이후 전란이 평정되어 사명대사의 제자 정진 스님이 본래 봉안처인 통도사로 부처님 사리 2과 중 1과는 돌려보내고 나머지 1과를 용연사에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멸보궁은 모든 불자들이 참배해야 할 성지 중의 성지로 숭황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멸보궁 참배가 곧 부처님 청경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스스로 깨우침을 지향하는 종교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러다 보니 심신과 눈을 통해 깨우침을 주고 심신의 의지처를 찾게 되니 이런저런 형태의 불상과 불구가 등장하여 안내자며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야말로 최고의 신앙 대상일 수밖에 없다.